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햄버거 한 개를 먹었을 때 얼마나 걸어야 살이 빠질까? 햄버거 외에도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들이 있으니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햄버거. 햄버거 한 개 140g 기준으로 400칼로리이며 400칼로리는 천천히 걸었을 때 95분을 걸어야 한다고 합니다. 햄버거 먹을 때 이 햄버거만 먹는 게 감자 아니라 감자튀, 그렇죠. 콜라, 사이다, 치즈스틱 이런 거 엄청 걸어야 돼요. 두 번째, 초콜릿. 초콜릿 한 개 30g 기준으로 150칼로리이며 천천히 걸었을 때 36분을 걸어야 한다고 합니다. 30g이라고 하면은 조금만 하잖아요. 그럼 2만 원 거 지금 먹고 36분을 걸어야 돼요? 오래 걸어야 돼. 몇 회 그럼 저는 다 축적이 되어 있겠네요, 안 걸어서. 세 번째, 공깃밥. 공깃밥 한 개 210g 기준으로 300칼로리이며 천천히 걸었을 때 71분을 걸어야 한다고 합니다. 밥만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. 반찬, 국, 네. 찌개. 그러니까요. 어마어마하게 걸어야 돼. 밥 먹고 나서 아야 이거 소화 좀 시키자 이럴 때도 많이 걸어야 1시간 정도밖에 안 걷는 것 같은데. 1시간이 뭐예요? 그쵸? 30분도 안 걷는. 더 많이 걸어야 돼. 네 번째, 피자. 피자 한 조각 40g 기준으로 250칼로리이며 천천히 걸었을 때 약 60분을 걸어야 한다고 합니다. 한 조각을 먹고 1시간을 걸어야 돼. 한 조각만 안 먹잖아 또? 그렇죠. 저는 두세 조각 먹는데 또 콜라도 먹잖아? 그날은 등산해야겠네. 다섯 번째, 컵라면. 컵라면 한 개 112g 기준으로 450칼로리이며 천천히 걸었을 때 107분을 걸어야 한다고 합니다.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네. 칼로리가 제일 높네. 그러니까 준비할 때 5분이고 먹을 때 5분이고 하지만 걸을 때는 107분이나 걸어야 하네요. 제일 얄밉네요. 여섯 번째,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 한 개 50g 기준으로 140칼로리이며 천천히 걸었을 때 34분을 걸어야 한다고 합니다. 개인적으로 저는 밥 먹고 나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주는 걸 좋아하는데 좋지. 이게 칼로리가 아까 밥 먹을 때 몇 분이었죠? 그거 먹고 아이스크림까지 먹으면 정말 많이 걸어야겠네. 일곱 번째, 카스테라. 카스테라 한 개 100g 기준으로 320칼로리이며 천천히 걸었을 때 76분을 걸어야 한다고 합니다. 카스테라도 열량이 굉장히 높네요. 그러니까요. 우유랑 같이 먹어주면 굉장히 맛있잖아요. 그치. 그리고 또 커피랑 먹어도 맛있어. 여덟 번째, 소주. 소주 한 잔 50cc 기준으로 90칼로리이며 요거는 21분을 걸어야 한다고 합니다.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병 뭐 그냥 거뜬히 먹잖아요. 그럼 90 곱하기 한 7잔 나오니까 600칼로리가 넘네요. 알긴 알았는데 이렇게 딱 숫자로 보니까 정말 높네요. 이렇게 뭐 한 조각, 한 장 뭐 이렇게 칼로리 다 따지면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, 솔직히. 근데 그래도 내가 먹은 만큼 움직이면 살도 안 찌고 건강에도 좋으니까 앞으로는 자주 걸어야겠어요. 마음껏 먹고 싶으면은 우리가 또 운동을 또 해줘야죠. 오늘은 건강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